안녕하세요. 태국도령 여러분에게 또 인사드립니다. 요즘에는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꼭 그 게릴라성 폭우가 내릴 때마다 하수구가 넘쳐서 이렇게 이제 오바이트 했다고죠. 이렇게 역류해가지고 하수구로 물이 다 내려가지를 못하고 도시로 흘러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물이 쉽게 말하면 배수가 잘안 되는 거, 안 빠지는 거죠. 강물 쪽으로 쫙쫙 빠져나가야 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청주 시내 쪽이 많이 잠겨서 지하로 되어 있는 상가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고, 거의 망한 거죠. 지하에 있는 그 상가들은 그 속에 있는 물건들 다 이제 못 쓰는 거죠.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또 물이 잠긴 마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이거를 어떻게 좀 비가 많이 내릴 거를 상상을 하고 대비를 해서 어떻게 그 배수로를 어떻게 만들어 놓지 못할까. 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로 그쪽 토목 건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지. 그냥 막 생각 없이 집 짓고 이렇게 해 놔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리고 또 뉴스를 봤는데 제주도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지붕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보면은 좀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집이었어요. 물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집을 지을 때 허술하게 지은 거예요. 제주도는 워낙에 바람이 많은 곳이고 섬이기 때문에 태풍은 무조건 고려를 해서 건축을 설계를 해야 되죠. 아무튼 견고하지 못한 건물은 다 날아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연의 이치죠. 물론 그러한 것이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노력이 안 되어 있고, 기본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시련이나 상황에, 대처를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튼 매우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건물도 견고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인간이 짓는 거니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고 또 각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 성인들은 일단은 자기 자신부터 견고하게 뭔가 다잡아 놓아야 되는데 일단은 살기 위해서 뭐 먹는 거냐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 맞는 거죠. 어떤 게딱 맞다. 한쪽을 택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안 먹으면 죽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 먹는 것도 즐거움이잖아. 맛있는 거, 돈잘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것도 행복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잘 구경하다가 건강하게. 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명이 돼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거잘 먹어야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쪽을 딱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문제점인데 물론 이 아주 단순한 이 문제점을 대부분은 자기들이 다 알지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아는 거지, 기본으로.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 얘기야. 실천을 못하면 모르는 거지. 이론으로는 알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응? 이론은 알아. 근데 실천을 못해. 게을러. 또 노력도 안 해. 아니, 그러면은, 모르는 거지. 그게 뭐 아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뭔가 책을 읽었던,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던, 아는 이야기면, 자기가 그것을 행동으로 할때 진정하게 아는 거란 얘기지.
진정하게 알고서 인생을 살아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어? 뭐 최선을 다하자. 뭐 아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물론 각자 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지요. 다. 근데 그 최선이라는 기준이 없어 또. 얼만큼 해야 최선을 다하는 건지 기준이 없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그 뭐 체력과 정신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는 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면 인생 자체도 뭐 그다지 그렇게 윤택한 인생을 살지 못하죠. 당연히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마인드를 가졌어요. 남 탓만 해, 남 탓. 물려받은 거 없다. 부모 잘못 만났다. 누구 만나서 잘못됐다. 뭐 했다. 너 때문에 이렇다. 뭐 그랬다 저랬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 그럼 그 이유와 핑계에 해당이 되게 행동이나 뭔가 한 사람은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면 모든 게 내 탓이요. 잘 사는 것도 내 탓이요. 못 사는 것도 내 탓이요. 누구랑 징그럽게 싸우는 것도 내 탓이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징그럽게 싸우는 거지. 뭐 그렇게 싸울 줄 알고 만났나?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선후배 간에도 마찬가지고, 애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만날 때는 그냥 좋은 것만 보니까 깊이 보지를 못하고 멀리 못 보고 만났어. 근데 운명대로 벌어지겠지 뭐.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은 징그럽게 싸우면서 힘들게 살 것이고, 친구 복이나 뭐 남편 복이나 뭐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은 마누라 복이나 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덜 싸우면서 덜 싸우면서 살겠죠. 전혀 안 싸울 수는 없죠. 마찰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지. 갈등, 마찰은 다 생기지. 짧게라도 오해를 해서 괜히 신경질 내고 짜증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괜히 삐져갖고 그럴 수도 있잖아. 자기 기분대로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거야. 그런 것 같다고 큰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그때 뭐 물론 저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뭐, 이거 뭐, 성불한, 천지를 도통한,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 상대하면서,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교류하면서 생기는 마찰, 갈등, 뭐, 이런 속임수, 뭐, 이해, 타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뭐,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원수가 되고, 지금 뭐, 가수 홍진영도 지금 소속사랑 소송 중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서로 둘이 도와주는 관계였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지금 원수가 됐잖아. 그 법원에 있는 부부들도 니캉 내캉 싸우고 있고, 뭐 위자료 더 하나라도 변호사 사서 뺏어가려고 하고 그냥 막 서로 죽이니 살리니 좋은 놈 나쁜 놈 뭐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지금 막 법적으로 소송전으로 부부 이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돈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다른 사람으로 돈 다 빼돌려 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인가 봐요. 또 착하게 살면은 또 그냥 뭐 좋게 말하면은 모든 걸 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다 뺏기는 거고. 어떤 남자는 와이프한테 돈 버는 대로 다 이렇게 맡겼더니 나중에 보니까 홀라당 다 털린 거야 마누라한테. 인감이고 뭐고 다 줬는데 그 마누라가 어디다가 투자했나 신정으로 빼돌렸나 거덜나서 거지가 된 남자도 있었고. 반대로 여자 그분은 뭐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니까 해도 상관은 없죠. TV에 나온 이야기인데 가수 김연자님 일본에서 이혼하면서 1600억인가? 1600억을 어휴 막 엄청나게 아무튼 자세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막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이혼하면서 다 뺏기고 나왔잖아. 아니, 못 가지고 나왔잖아. 위자료도 못 받고. 그 일본에 있는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한 거야. 그 김연자는
그냥 노래만 부르고 다닌 거야. 돈 계산을 할 줄 몰랐던 거지. 그냥 노래가 좋아서 무대만 쓰면 되고 돈 들어오면 그냥 응? 자기 통장으로 받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했냐? 남편이 했던 거예요. 남편이니까 어떻게 부부는 일심동체 믿고 사는 거지. 믿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중에 돈 좀 이렇게 챙겨갖고 이혼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야. 믿었던 도끼한테 발등 찍힌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양반이 그 김연자라는 가수가 한두 푼 벌어들인 것도 아니고 수백억을 벌어들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도 없이 나갔냐는 얘기야. 사라졌느냐 이거야. 그분 팔자고 그분 복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안 생기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옹졸하게 또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자기가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응? 정답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각자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다 알아서 할 때는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다 맡기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 통장하고 어? 인감 도장하고 그런 걸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그거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믿었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되지. 믿어줬는데 뭔가가 재산이 안 불어나고 재산이 줄거나 모르는 돈이 딴 데로 새거나 하면은 그거는 안 보이게 뭐 모르게 금전이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그거는 약간 좀 사기와 절도에 해당이 되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뭔가 돈이 나갈 때는 서로 상의가 된 상태에서 알고 지출이 돼야 되거든. 홍진영도 소속사에 소속해 있었던 그 회사 원이죠. 뭐 연예인이지만 그 회사 소속사의 사원이야. 홍진영도 연예인이지만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걸었잖아. 난 다 못 받았다. 근데 소속사는 줄 만큼 주었다. 홍진영은 내가 모르는 계약서도 많았다. 다 투명하게 못 받았다. 이거 조사 좀 해줘라. 그런 식으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는 맨날 남편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뭐 통장을 아예 들여다볼 수가 없대. 근데 그런 여자 볼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사는 게 답답하기도 하겠다.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미련한 거고. 응? 아,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해.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하든 믿고서 하더라도 아무런 탈이 없고 분란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재산만 불어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탈만 안 나면. 근데 재산이 줄거나 모르는 돈이 빠져나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 보이게. 그러한 일들 터지는 것들이 다 누구 탓이냐? 다 자기 탓이란 얘기예요. 뭔가 결정을 할 때는 다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성인들, 특히 성인들은.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뭐 한 결정은 번복도 할 수 있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래. 미성년자들은 이해가 되고 미성년자니까. 근데 성인들은 이미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그게 막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책임감이 따르는 거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롭게 돈을 맡겼으면 거기에는 그곳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돈 관리를 잘 해줘야죠. 가수 김연자님처럼 남편으로 인해서 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16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얼마라고요? 1400억이래요. 지금 금방 또 저기 이거 허시네. 이거 예? 조회 허네. 예, 저 작가님이 1400억이 1400만 원이 아니라 1014억도 아니고 1400만 원도 아니고 1400억. 우리 같은 서민들은 구경도 못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김연자님이 이혼하면서 못 갖고 나왔다는 거야.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속상했잖아. 근데 다행히 김연자님이 착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제3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응? 아모르 파티가 아주 대박이 나면서 행사를 여기저기 바쁘게 그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수가 김수희 가수님이 그랬구나.
사람은 말년을 잘 살아야 된다고, 말년을 잘 지내야 된다고, 여기 보문산에 공연 오셨을 때 무대에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말년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김수희님이 했는데, 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년에 김현자님은 잘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돈이 나갔지만 지금 또 다시 돈 벌면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많은 팬들이 환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행복이야. 그분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되어 있고 노래 공부하고 있고 일본말로도 노래를 잘하대.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시 쓰러지지 않고 바로 이어서 차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전볼 때 제가 이게 물론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오잖아요. 뭐 언제쯤 잘 살 건지, 돈복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떠한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궁금한 거를 알아보러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답답하게 사시는 분들이 오면은 가장 답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대책 없는 사람들. 대책이 없어, 대책이. 나이는 40 중반이고 50대 초반인데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다는 건 뭐냐? 그냥 학교 다니다가 그냥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남편 만나갖고서 애 낳고 그냥 살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교도 그냥 졸업장만 땄고 전문성 있는 학교도 아니고. 애를 한 명, 두 명, 세 명 낳고 살다가 남편이랑 이혼했네? 왜 이혼했겠어?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물론 다행히 돈 많은 남편 만나서 위자료라도 받고 이혼하면 아, 그걸로 아이스크림 가게라도 차려서 먹고 살 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대부분 잘못돼서 이혼하기 때문에 큰 돈을 받으면서 이혼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싸우면서 이혼을 하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먹고 살 만한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딱 이혼이 되는 상황이면 각자 살아야 되죠. 근데 여자는 애들 키우느라고, 좋게 말하면 애들 키우느라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쁘게 말하면 핑계지. 애들 키우고 애들 낳은 사람은 그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나? 그럼 국회의원, 뭐 미용실에서 기술 가지고 일하는 분들, 전문적으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애 안 낳나? 그 사람들 또 애 낳고 다 살죠? 그렇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애 낳고 살더라도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회생활로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궁핍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믿고 의지하는 여성분들이 있어. 그거 매우 안 좋아요. 자기도 조금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잘 끓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서 라면집이라도 차릴 수 있는 거고, 호떡을 잘 만들면 호떡집이라도 차리는 거고, 찐빵을 잘 만들면 찐빵 전문점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아 맛있어 봐, 어떻게 해서라도 소문나서 팔리지. 근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 직장도 나이가 40 중반이어서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대책이 없어. 그 양반들이 와서 뭐를 할까요? 물어보면 아 뭐라고 대답하냐고. 그런 거를 신들이 대답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처님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가진 게 없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신체가 건강하면 아유 어디 마트라도 가서 물건이라도 파는 거죠. 아니면 공장이라도 가서 물건이라도 뭐 싸든지 포장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택배 회사를 가서 물건이라도 정리해 주든지. 그런데 또 그런 거를 또 그런데 들어가서 일이라도 하면 또 먹고는 살아요. 일이라도 하니까. 근데 또 그런 것도 가리는 사람이 있어. 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야.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직업을 이것저것 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태극 두령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난들 예수님을 만난들 답이 없다 이거예요. 답을 못 내려주는 거예요. 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할 때, 근면하고 성실할 때, 또는 자기가 뭔가 할 줄 아는 기술이라도 하다못해 있을 때, 하다못해 고양이 털이라도 잘 깎으면 반려동물들 미용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곳에 샵에 취직해서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일단은 일을 하는 게 좋죠. 월급 많이 주네 작게 주네 그거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떠들썩하죠. 여기저기서 뭐 촛불 집회하고 떠들썩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고 힘든 기업들도 많고 각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매우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왜 그러느냐, 요즘에 글로벌 시대니까 웬만큼 몸으로 하는 일들, 서비스 하는 일들은 대부분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쪽에서 외국에서 온 그 여자들은 일을 열심히 해. 월급을 100만원인지 150만원 받아도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해. 근데 한국 사람한테 150만원 주고 일하라기 봐. 열심히 하겠어요? 이거 갖다 어떻게 먹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있는 웬만큼 서비스의 일은 외국인들한테 다 뺏겼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해서 자기네 나라로 부모님한테 용돈 보내주고 있겠지. 그러니까 한국 돈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돈이 점점 줄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벌어올 곳이 별로 없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부도나는 곳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건비가 싼 쪽, 중국 다 외국으로 나가서 사업을 하잖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한국에서는 해봐야 인건비 뭐 막 주고 막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재료값 빼고 하면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한국에서는 사업이나 기업을 못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웬만큼 일자리는 외국인들한테 다 뺏겼고. 그런데다가 학교 다닐 때 뭔가 20대 때 처녀총각 때 배운 것도 없고 기술 같은 것도 없고 애 키우고 살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니 할 줄 아는 게 없지, 할 만한 게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한다든지 청소 대행 뭐 이거 일명 뭐 이런 거 찌라시 같은 거 이렇게 돌리는 일들 뭐 이런 게 모텔 같은데 청소 식당 서빙 어려운 일들이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도 하기 싫으면서 나 어떻게 해요, 언제 잘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분들, 대책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전부 때 답이 없는 사람들은 대책 없이 전부로 오는 사람들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라도 하세요, 저거라도 하세요 하면은 또 선뜻 한다고는 또 안 해. 아직 배가 부른 거죠. 아직 배가 부른 겁니다. 진짜 돈 없어서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핸드폰도 끊기고 라면도 떨어져 가고 해야지 이제 그때는 나가죠. 그때는 식당이라도 다녀서 나가서 일을 해서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벌면 그걸로 쌀 사다가 밥은 해 먹을 수 있잖아. 굶어 죽지는 않아. 근면성과 성실성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뉴스 같은데 매스컴에서 볼 때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뭐 우유값을 몇 달치 밀렸네 뭐 했네 해갖고 가족들끼리 동반 자살하는 경우들 참 매우 안타까워요. 그 자살할 생각으로 나가서 일자리 찾으면 얼마든지 사실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멘탈, 정신적인 문제예요. 멘탈 문제, 정신적인 문제지 남들 눈치 보고 이거는 싫고 저거는 싫고 쉬운 일은 하고 싶고 어려운 일은 하기 싫고 남들 눈치는 보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맨날 술을 소주 이렇게 깡소주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비관하다가 술김에 에라 부르겠다 하고서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 뛰어내리고 막 이런 짓을 사건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 자기가 걸어다닐 수 있고 손발 움직일 수 있으면 일자리 찾으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라는 얘기야. 일할 수 있으면 행복이니까 이 일 저 일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하자는 얘기지. 하다못해 세차장 가서 차례도 닦아요. 예?
그러면 먹고는 살잖아. 근데 그게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서 죽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죽을 사람은 못 살립니다. 우울증 걸리고, 이게 마인드가, 멘탈이 붕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고를 쳐요.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않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우울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틀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우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 일이라도 하든 저 일이라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만 살면 참 좀 인생은 힘든 거지만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아예 도전도 안 해보고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점보러 와도요 답이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도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없는 분들은 부처님을 찾아가든 도통을 하신 스님한테 찾아가더라도 또는 점집, 무당집을 찾아가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열심히 할 때 기회도 찾아오고 먹고도 산다는 거 점볼 때 제일 답이 없는 경우 대책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인생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어 어려워 그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 세상에 도전해보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라는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안 해보셨다면 점집에 가도 답은 안 나옵니다. 자, 이상 태극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